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100배 스페이스 줌을 가진 놀라운 스마트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과 달을 촬영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100배 줌인하는 능력으로 달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별 촬영에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달 촬영에 훨씬 더 유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갤럭시 S23 울트라 모드 중에서 익스퍼트 로우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천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표시를 해주면 밤하늘의 별자리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퍼트 로우는 삼성 갤럭시의 혁신적인 카메라 앱으로 전문 촬영 및 후편집이 가능한 로우 파일을 제공해서 하이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더욱 디테일한 편집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또 천체 사진 표시를 해두면 내가 촬영하고 싶은 별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익스퍼트 로우로 촬영하면 JPG와 로우 파일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장점은 iOS랑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노출, 포커스 등 촬영자가 원하는 카메라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 시간을 정해놓고 4분인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7분, 10분 이렇게 늘려서 촬영을 해두면은 로우 파일로 저장돼서 우주 밤하늘의 사진을 예쁘게 담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이퍼랩스를 설정해서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하이퍼랩스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과 같이 장면이 실제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영상을 담아내는 모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타임랩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기 누른 다음에 하이퍼랩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설정에서 프레임 속도는 300, 시간은 300시간. 또는 무제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별 궤적을 눌러서 별 궤적을 켜짐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밤하늘의 별 궤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궤적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위성들이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도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비전문가라도 별 궤적을 손쉽게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창가에다가 올려두었는데 바로 별 궤적이 담겼어요. 천문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예쁘게 담깁니다. 어디에 있든 손쉽게 담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프로 모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프로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iOS를 800으로 맞춥니다. 셔터 스피드는 15초, 포커스는 수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타이머는 2초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에서 고급 사진 옵션에서 JPG가 아니라 RAW 및 JPG 형식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야간의 인물 사진도 훨씬 더 이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도 인물이라든지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둡고 별이 적게 촬영됐다면 iOS 수치를 높여줍니다. iOS가 800에서 1600으로 높여주면 훨씬 더 밝게 나옵니다. 또 셔터 스피드를 더 길게 맞춰줍니다. 30초까지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었더니 너무 밝게 찍혔어요. 그러면 iOS를 다시 낮춰줍니다. 한 600으로 낮춰주고요. 셔터 스피드를 아까 15초였는데 이걸 10초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 설정도 중요하지만 달이 어디서 뜨고 지는지 천문학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달은 어느 쪽에서 뜨나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달도 똑같습니다. 달은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은 초승달이 됐다, 상현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하현달이 됐다, 금운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날짜에는 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한국천문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월별로 나옵니다. 3월 7일 정도에는 달을 크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꼭 참고하셔서 달을 100배 줌해서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를 가지고 우주에 대한 천문 지식도 익혀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녕!